띄어쓰기를 잘합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잘하자. 네. 갑자기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네네네. 그 도로 표지판 있잖아요. 네네네. 도로 표지판은 띄어쓰기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네네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읽는데 서울시 체육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두 자씩 끊어서 읽었어요. 서울 시체 육회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다 붙어있으니까 두 자식 끊어서 읽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가장 유명한 걸로 이제 그 내동 생고기라는 그런 뭔지 알죠? 내동 생고기. 근데 그걸 아, 그렇죠. 붙여서 넣으면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알아요? 그 뭐 그 그 지물포랑 지엽사랑 있는데 그 앞에 뭐 하여튼 잘못 붙어갖고 되게 안 좋은 그 있어요. 네, 야, 조심하세요. 방송, 조심.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건데 굉장히 야. 유명한 그 지엽사랑 지물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자, 그걸 여기다 어떻게 엮어요? 엮어 봐요. 네가 네가 엮어야지. 어쿠스 티키타 티키타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티키타카. 네. 티키타카. 어쿠스의 티키타카다.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전을 모시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뭐 아무 의미 없지 뭐. 난 이제 더 이상 엮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이제 엮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겠다. 안 엮어 안 엮어. 네. 아. 뭐 앵간한 걸 줘야 엮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인트로와 이 저희가 지금부터 리뷰 중간에 띄어쓰기 딱 하고 아예 끊고 갈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2019 SJ200 스튜디오 모델입니다. 상전은 아무리 스튜디오라도 상전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오늘 359만 2천원. 아 비싸네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전의 행보를 봤을 때 저게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상전 기본 상전부터 볼게요. 상전 스탠다드 요게 2018년도에 했었던 상전 1968 상전 200 요게 658만원 진짜 할인가 비싸다. 기준으로 얘기드리는 거 20% 깐 거예요. 진짜 비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상전 200이었는데 요 이구아나 버스트 요거는 SJ 점보 바디의 기준 뱀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왜냐면 스네이크 바이트가 길들이기 힘들다고 맞아, 맞아, 해서 맞아. 7.0 6.5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가격도 비쌌고 맞아. 그리고 요거 이제 가격은 20% 할인해서 634만원. 네. 정가 기준으로 지금 820, 790 이렇습니다. 이 상전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2019년, 아, 그 전에 2018년 12월에 또 상전 빈티지를 냈었네요. 근데 요건 괜찮게 받았어요. 상전 빈티지가 가격 902만원. 와. 할인 적용한 가격이 721만원. 아, 근데 이거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좋아요. 기억에? 8.5, 8.0. 빈티지 좋았던 것 같아요. 명웅 씨가 훈련 잘 된 근육질의 적토마 이렇게 드렸고요. 저는 소비자를 들라하라 상전 그래서 소비자를 네, 들라하라. 소비자를 들라하라 해서 8.5, 8.0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상전 스탠다드가 그나마 가장 저렴했는데 그것도 정가 730에 584만 8천원. 이게 다 비싸다. 올해 6월에 했던 거예요. 근데 명호 씨가 여름엔 콩국수 그리고 저는 이제 이쯤부터 이제 상종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전 말고 상종합시다. 상종 가능하다 해서 상종 200 때렸었거든요. 그래서 8.5 8.5로 일단 점수 자체는 이게 가장 무난하게 잘 나왔네요. 근데 아무리 스탠다드에서 스튜디오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격대가 많이 싸지긴 했거든요. 심지어 230만원 정도가 싸진 거예요. 또 엄청 많이 싸졌는데 네 진짜로 230만원이 싸졌는데도 359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계속 600 뭐 800 뭐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350원이 별로 안 비싸. 맞아. 안 비싸게 느껴지죠. 별로 안 비싸게 근데 느껴져요. 결국에 상전은 상전이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슨 저기 업무 딱 나갈 때 이제 골룡포 입고 나간 느낌이고 이건 그냥 집에 와서 그냥 그것만 벗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튜디오로 돌아간다고 해도 네, 계속 비싸기는 비싸다. 맞아요. 상전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사운드도 그 정도로 뽑아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 맞습니다. 옷 벗었다고 상전 노릇을 못하면 이제 바로 까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359만 2천원에 걸맞은 저렴한 이 상전치곤 정말 저렴한 이 가격대에 걸맞은 소리를 내줄 것인가 그거 포커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상전 200 스튜디오 가격 449만원을 건속가에 359만 2천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107cm 무게는 2.09kg로 생긴 거에 비해서는 가벼워요. 두께는 103mm로 역시 생긴 거에 비해서는 얇습니다. 구프레 뒷둘레는 76mm 그래서 쉐입이 슈퍼전보인데 일단 뒷바디가 아니고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슈퍼전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청소년들이나 여성분들이 치기에는 다소 네, 넓은 게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리 얇아도 좀 케어가 안 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그거 좀 고려하시고요. 상판에 시티카 스프루스 굉장히
굉장히 색상이 밝은 스프러스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월넛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사실 월넛을 지금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단 말이죠. 깁슨에서. 맞아요. 그래서 월넛 200만원대 기타들 되게 잘 나온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월방가르드 우리가 막 마방가르드 막 이런 거 하면서 월넛을 굉장히 잘 다루는 깁슨의 노하우를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어드밴스드 리스판스 네 그리고 그로버 로토매틱 키드니 버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에 터스큐나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82mm입니다. 그리고 지판에도 역시 월넛으로 오늘도 월넛으로 상당히 많이 도배를 했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네,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 스탠더드 프렛, 픽업은 LR빅스 볼륨톤 컨트롤 VTC, 그리고 브릿지에도 역시 월넛.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거 약간 개구진 느낌? 아 맞아요. 네, 개구지고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업되어 있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슈퍼 전보여가지고 약간 되게 무겁고 약간 단단하고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엄청 가벼운데요? 네. 그죠? 완전 열고도 한번 들어볼게요. 시원하죠. 네. 명호 씨가 얘기한 그 개구지단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굉장히 청년 같은 에너지가. 네, 맞아. 네, 맞아. 청년부에서 해야 될 것 네, 같아. 그런 느낌. 맞아요. 교회 오빠. 지금까지의 상전들이 전부 다 메이플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메이플의 시티카 스프로스 조합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월넛으로 바뀌면서 월넛이 지금 보면 약간 그런 바삭바삭한 느낌들 계속 잘 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월넛의 특징들이 지금까지의 상전들과는 조금 비교적 조금 젊은 느낌의 상전, 조금 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메이플과 월넛의 가장 큰 차이인데 생각보다 저는 월넛이 잘 감당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도 너무 맞아요. 어린 똑같아요.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국정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잘하더라. 타고났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상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이거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이 코드로 치고 있는데도 사운드가 그죠? 열어 쳐 볼게요. 또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고 되게 사운드 잘 뽑아내네요. 좋죠? 사운드 좋은데? 네, 좋아요.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도 그 상전의 그 매력, SJ 그 특유의 매력은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만 조금 올려볼까봐요. 하이만? 네, 하이만 살짝 올리고. 열어서 쳐볼게요.
이거 뭔가 되게 진짜 그 푸릇푸릇한 에너지가 아, 파릇파릇한 느낌이죠. 네, 그 느낌. 싱그럽다라는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좋네요. 사운드네요. 네. 뭐 그렇다고 그 상전 특유의 뭔가 이렇게 좀 고압적인 그런 사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맞아. SE 특유 사운드가 나는 와중에 그나마 그걸 가장 조금 탈권위적으로 풀어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팅어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사운드예요. 아우 좋아요. 좋은데요? 네. 뭔가 약간 리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 치지 마.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잖아. 이 시즌 1. 이 시즌 2인가? 이게 시즌 1. 이게. 이게 시즌 1이었고요. 시즌 2가 지금 이거 아닌가? 지금 이거 아니야? 아 이게 지금 이구나. 이건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것 같아. 자기가 뭘 쳤는지도 모르죠. 이거지. 네. 자 이렇게 인트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좋은 사운드였고요. 요거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한번 적셔보고 올까봐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소나기 내린다. 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굉장히 잘 건조가 잘된 마른 기타의 사운드로 빗소리를 표현해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매력적이라는 좋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어요. 저는 오늘 생각보다 이 월럿이 SJ랑 이게 상성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가격을 359만원으로 내리면서 되게 적절한 포인트를 잘 찾지 않았나라는 엄청 영하죠 지금.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그 빈칸 뭐 사실은 빈칸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500미터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아예 없었는데 뭐 그 영역에 하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뭐 나쁘지 않았다. 네, 저는 중평을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럼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뭐랄까 조금 더 가격도 조금 낮고요. 사운드도 약간 더 영한 느낌이어서 이 양반 젊구만 이라고 들겠습니다. 이 양반 젊구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젊은 느낌, 영한 느낌, 탈권위적인 조직문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사람도 나중에 상전이 되긴 할 건데 상전이 되기 전 상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왕이 되기 전 세자 200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SJ 세자예요. 아직까지는 왕에 오르기 전 파릇파릇한 젊은 시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네,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상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격대가 높아가지고 아무리 잘 나와도 8.5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9.0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좀 힘들죠. 왜냐하면 뭐 이미 가격대 자체가 500 위기 때문에 가성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무슨 뭐 대단한 범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활용도를 갖고 쳤던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깁슨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쵸? 네, 8.0에서 8.5에서 8.0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준수하다. 괜찮다. 요 정도 가격이 괜찮다. 사실 뭐 깁슨에서 이제 범용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뭐 J45라든가 허밍버드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좀
논외로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359만 2천 원의 합리적인 상전이 나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깁슨 기타 무시무시한 가격대에 우리를 자꾸 뭔가 그 비싼 가격에 둔감하게 만드는 정말 가장 그 우리한테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자꾸 맞아요. 이 가격대를 읽다 보면은 뭐 350이면 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뭐 이 정도면 이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그 브랜드의 최고가 낀 경우도 허다한데. 아, 그럼요. 싸게 잘 나왔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항상 뭐 깁슨을 리뷰하고 나서 그 기준을 잃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전의 어린 시절 SJ200 스튜디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 모아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